지난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아리백.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은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인데요.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서 큰 기업들,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가능하다면 에너지 원 중에서 전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아리백을 시작할 당시 참여 기업은 12개사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424개 기업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구글, 애플, BMW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후 공시라든가 또는 이제 관련된 공시의 내용이 많아지고 또 ESG 평가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통해 기업을 바라보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영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한 아리백을 부각시켰고 기업 투자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에 신경 쓰고 하는 이런 투자의 규모가 성장 속도가 1년에 20%씩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기후 문제나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기업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온실가스 너무 많이 내뿜으면은 국제적인 그 규제나 이런 게 심화되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투자자들도 같이 아리백에 동참하면서 아리백에 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기 시작하면서 아리백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 내가 저기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위기감이 발현되면서 나는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했던 기업들도 고객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리백을 이제 선언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34곳.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아리백 회원사가 된 기업의 사업장. 이곳엔 생산부터 물류에 이르기까지 뷰티 제품 전반을 다루고 있는 통합형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태양광 발전 시설. 주차장은 물론 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옥상 공장은 태양광 판넬이 2,609kW의 용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1년에 이 태양광 판넬로 신재생 전력 발전량이 전기 전체 사용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발전된 전력은 생산에 사용이 되고 있고 추가로 뭐 조명이라든지 비상부하 같은 전력 소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가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 외에도 한전이나 전기 생산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해당 사업장은 국내 사업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있는 작업장 내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스킨케어 제품류들을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포장 설비들이 움직이는 에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용기 공급부터 충진까지 포장까지 전부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제조 효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포장한 용기에도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제 이게 구분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럼 이게 어떤 류의 재생용기인 건가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용기인 건가요? 아, 이 제품의 용기도 플라스틱에 재생 용기가 50%가 섞여 있는 소재 플라스틱 용기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R 성분이 50%까지 적용이 된 제품들이 지금 포장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제조 공정부터 전기 공급까지 상당히 많이 절감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리백에 가입하기 10여 년 전부터 이미 친환경 경영이란 이름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기업. 이러한 노력은 아리백을 통해 가속화됐고 그 결과 제품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